반갑습니다. 4월 19일 추천주 선정 및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이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4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내일 일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내일 수요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뭐 그래 크게 뭐 나와 있는 일정은 없습니다. 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일정은 없고요. 일단은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름이 바뀌네요. HLB 글로벌. 네, 넥스트 사이언스가 HLB 그룹으로 이제 뭐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잘 아시죠? 이거 넥스트 사이언스, 여기 HLB 글로벌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 HLB 그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사면 안 되는 게 이즈 미디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매수 금지 이즈 미디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일이 68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내일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그거네. 정지돼 있네 지금. 네, 이거는 그 전에도 네. 지금 3월 24일부터 정지가 됐네요. 상장 폐지 이의신청. 네, 상처 이거 상패 되겠다. 네, 어쨌든 이즈미디어 이건 뭐 지금 상패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도 바뀌는 회사들도 너무 많고. 고바이오랩 추가 상장. 네, 이것도 내일 50만주. 고바이오랩 50만주. 하루 거래량이 16,000주죠. 예, 네, 16,000주인데 50만주가 상장된다는 거는 거래량에서 50배가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무조건 떨어지죠. 이런 거는 세력이 저것들 틀고 놓으려고 피리침을 쏠 수가 있어요. 피리침이 뭐냐? 이거 쫙 올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저거 틀려고 개미들 따라붙어 이러면서 꽉 쏘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저거 이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럼 위에 잡은 제 개미들은 물리는 거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전화 좀 받아봐라. 쿠팡이다. 두 번째로 체감을 줍니다.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 이거 BW 신주 인수권 있죠.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 이것도 내일 신주 인수권 상장이 있습니다. BW 행사.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사면 안 돼요. 두산중공업 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지뢰가 막 있는 종목들은 피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면서 저도 같이 보는 거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 예,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일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파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내일 100만주 들어옵니다. 100만주.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수익 나신 분들은 내일 바로 파세요. 예, 이거 사시면 내일 100만주 상장됩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오르가즘도 아니고 오르비텍. 오르가즘 아니에요. 오르비텍입니다. 형님들. 예, 오르비텍이 210만주. 이것도 사면 안 되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오르가즘. 오르비텍. 예, 오르비텍. 자,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거래량 30만주인데 내일 200만주 폭탄 더 넣어오는 거죠.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KPM 테크. 내일 추가 상장 많네. 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당하질 않아요. 세력한테 당하질 않아요.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세력한테 당하지 말자. 분명히 피리침 나오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게.
그리고 한국 특강 700만 주. 예, 이런 것도 사면 안 됩니다. 예, 한국 특가 700만 주. 예,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 오토엔. 뭐 별거 아니지. 오토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거 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내일 보유예수 해제됩니다. 150만 주. 최근에 이거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사면 안 됩니다, 형님들. 피래침 쏜다고 좋다고 따라가면 물리는 거예요. 자,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이 좀 많습니다. 1, 2, 3, 4, 5, 6, 7. 특히 한국 특강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가지신 분들도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더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CB 물량, 전환사채 물량, 무중 물량, 유중 물량. 제 방송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뢰밭을 야금야금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만 잘 보시고,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적어 놓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형님들. 자, 그리고 오늘 두 종목 드렸죠. 첫 번째 종목이 KG 스틸. 자, KG 스틸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예, 축하. KG 스틸 10%나 올랐고요. 두 번째가 미래생명자원. 예, 미래생명자원. 이것도 오늘 거의 몇 프로입니까? 예, 8% 올랐습니다. 예, 두 종목 나갔는데 전부 다 성공했고요. 예, 전부 다 성공했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만 꾸준하게 보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박으시고, 이것만 잘 하시더라도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KG스틸 다 수익 났죠. 아셈스는 종가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크레이트님, 미래생명자원.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예, 따라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힌 장전 추천주, 미래생명자원. 저희 장전 추천주만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또 미리 장전에 또 알려드립니다. 가장 강한 놈을. 제가 말씀드렸죠.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외국에서,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침 9시 전에, 9시 전에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장전 추천주가 나가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미래생명자원 138만 6천원, KG스틸 82만원, 아셈스 1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따라하세요. 제발 좀. 예, 제발 좀 따라하세요. 왜안 따라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장에도 정말 종목을 줘서 수익을 내드리는데 왜안 따라합니까? 지가 잘한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다 물립니다. 100%다 물려요. 제 손에 장 찍을게요. 자, 브루스 마이너스님, 아셈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음파파님.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고 기는 사람들도 수익이 뭐, 이렇게 막 물리고 하는데, 초보분들은 제발 좀 리딩을 받고 하세요. 제발. 왜 리딩 안 받고 혼자 해가지고 다 물리고, 막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님도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미래생명자원 오늘도 충분히 수익 나왔다. 예, 수기 님. 자, 이분도 보세요. 40만 원 깔끔하게 수익 깔끔하게 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에 추천 나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또 장중에 또는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을 해서 드리는 장전 추천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고민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을 저희가 매일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수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회원님들이 커피 안 쏜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네. 와, 너무하네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희망을 좀 가지시면서 이왕이면 단톡방 요청도 하셔가지고 단톡방에 와서 같이 해보시면 오히려 아주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박아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안 박습니까 형님들. 오늘 구독 오늘 만약에 좋아요가 500개가 안 되면 전 내일부터 방송 그냥 다 적겠습니다. 제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뭐 좋아요도 한번 안 눌러주는데, 예? 뭐 이 가슴 갖다 보여줘야 뭐 좋아요 눌릴 거가 진짜. 예, 좋아요도 한번 안 눌러주는데 해봤자 막 100개, 200개 막 이래 눌러주는데.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천주. 내일도 진짜 할 거 없다. 이것도 틀은 거 같은데. 갭 메꿨네. 대주산업은 갭 메꿨네요. 오늘 갭 메꾸고 다시 올릴 분위기. 걔 못 메꿀 것 같더만 걔 메꿨네 지금 보니까. 일본 걔 메꿨네. 아씨야 누구 봐. 아 겁나 아깝다. 네, 내일 추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누보 하겠습니다. 누보. 네, 내일 첫 번째 누보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형님들 적어 놓으세요. 아침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세요.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뭔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느낌이 빡빡 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누보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신기계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예, 무료 회원님들 한신기계 첫 번째 누보. 내일 한신기계 무료 회원님들 인당 1억씩만 사세요. 그냥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예, 인당 1억씩 그냥 꽂아 버리세요. 그냥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한강 갈 텐데 같이 가줄게. 대신에 나는 밀어주기만 밀어줄게. 예, 밀어주기만 밀어줄게. 잘 밉니다. 예, 내일 한신기계 1억씩 한번 꽂아 버리시고요. 첫 번째 종목 누보, 두 번째 종목 한신기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장전에 하실 분들 장전에 추천 종목을 난 받아서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고 끝내버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장전 추천주 단기반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010-8260-9542로 악착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10-8260-9542로 악착이라고. 자, 악착이 뭡니까? 악착같이 한번 해보겠다, 나 진짜 악착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문자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장전 추천주 단기 몰빵반에 초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 반에 들어오시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9시 전에 나갑니다. 9시 전에 한 종목이 나가는데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 전에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 전에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는데 뭐 미팅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아침에 바쁘다 이러신 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4월 19일 오전 장전 추천 종목 장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지금 수익률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60%가 넘었어요. 자, 지금 방송은 우리 유료 회원님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63.7%예요 심지어 일동홀딩스는 지금 4만원 넘어갔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면요 70% 넘어가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악착이라고 보내주세요.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만 연락 주세요. 이것저것 뭐 답 재보고 이러신 분들은 연락 안 줘도 됩니다.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구독, 좋아요 500개 안 되면 내일부터 모든 방송을 다 적겠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내일부터 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500개 눌러주시면, 또 내일, 정말 멋지게 한번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